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아이 코드만 따로 찍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모자나 또 다른 옷 아니면 아기 덧신 뜨고 뭐 뜨는 걸끈 들어갈 때다 아이 코드로 하면 이쁘더라고요. 이쁘고 깔끔하게 나오고 해서 아이 코드 뜨는 방법을 제가 따로 또 찍어서 올려드려요. 그래서 일반 코, 그러니까 코수는 보통은 3코에서 4코 정도. 너무 코수가 많아지면 이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이걸 어거지로 당겨서 하는 거라 코수가 작을수록 곱게 나오면서 티가 많이 안 나요. 코수가 많아지면 처음하고 끝이 같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성향이 좀 생겨서 3코. 요번에 저는 이거 몬타나 모자, 몬타나 모자 겸 레거머, 거기에 머리 꼭대기를 끈으로 묶었다가 그걸 풀러서 쭉 내려서 하면 워머가 되는 그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원래 패키지에는 단추를 달았었어요. 단추를 달아서 단추 구멍에서 그걸 갖다 이렇게 꼈었는데 그 단추가 자꾸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끈으로 했더니 예, 괜찮더라고요. 생각 외로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세 코를 하신 다음에 겉뜨기를 한단 떠주세요. 겉뜨기를 한단 뜨고 계속 겉뜨기밖에 안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뜬 거를 판을 돌리는 게 아니라 바늘을 돌려요. 바늘을 이렇게 반대로 빼요. 그래서 처음하고 끝이 이렇게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짧은 바늘이 좋기도 할 거예요. 줄바늘 말고. 그래서 그냥 쭉 밀어서 꽈배기 할 때처럼 쭉 밀어서 다시 뜨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을 그대로 뜨시는 거죠. 이렇게. 다시 얘를 쭉 당기고 이렇게 가져가서 다시 처음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예, 생각난 김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짧은 바늘 끝 없는 걸로. 이거 많이 쓰다 보면 호수 망가진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놓은 거를 꽈배기 바늘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뜨죠. 1번, 2번, 3번을 뜨고, 어차피 뒤로 쭉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바늘, 다른 바늘로.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다시 또얘쭉 미루고, 이거 빼진 바늘로 다시 여기 꼭대기, 크리 꼬랑지부터 다시 1번, 2번, 이거 바늘, 여기 좀 깔끔하게 할걸 그랬네요. 이게. 어차피 이쪽은 뾰족한 게 의미가 없으니까 쓸 때만 이렇게 돌려서 쓰시면 돼서 1번, 2번, 3번. 줄바늘보다 이게 훨씬 많이 안 돌고 편하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아이 코드 뜨기. 그래서 계속 1번, 2번, 아이고, 네. 이렇게 순서대로만 계속 뜨시면 이게 이렇게 처음에 3번이 1번하고 붙어서 연결돼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코드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뜨는 거예요. 바늘 밀고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바늘이 없으실 경우에는 그냥 줄바늘로 다시 하시면 뜨시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쭉 당겨서, 이게 거리가 뭐니까 이제 이게 복잡해지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그때 도구가 있는 거에 따라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쭉 뜨시면 예, 예쁜 끈이 나와요. 그리고 마무리 여기는 이 끝은 돗바늘로 껴서 해볼까요? 보통 마무리, 이쪽 마무리는, 처음 마무리는 이걸 마무리 해볼게요. 여기 끝은
여기 처음에 있는 여기를 동그랗게 실을 이렇게 엮여서 처음하고 다시 이걸 붙여주셔가지고 당겨서 여기를 깔끔하게 해서 안쪽에다가 이 호수 안쪽에 안에 터널이 잠깐 생기거든요. 이 터널 속으로 집어넣어서 바늘을 넣으셔가지고 바깥으로 안 나오게 쪼로록 해서 당겨주시면 끝이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처음 구조 마무리를 해볼까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요길 쫙 끊으시고 이렇게 쪽쪽 당기면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도 처음 이쪽도 이거를 뜨신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뜨는 차례로 왔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얘를 끊고 여기다가 돗바늘을 껴서 아이 너무 짧게 끊나요? 뜬게 짧다 보니까 여기를 다 통과시켜 주세요. 통과시켜서 쭉 당기시면 매듭이 되죠. 이 매듭 된 거를 다시 이 안쪽으로 숨겨서 이 안으로 쪼로로 들어가서 실이 안 풀리게 슉 잡아당기시면 깔끔하게 끝이 끝 정리까지. 그럼 요거를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를 사용하시면 길게 뜨셔서 원하는 만큼 해서 끈을 하시면 이 아이 코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세요. 예. 약간 지렁이 같네요.